여성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소중한 기관인데 35세 이상 가임기 여성의 절반가량이 자궁의 크고 작은 혹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아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유산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건강 A to G. 오늘은 가임기 여성을 위협하는 자궁질환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네, 여성에게 자궁은 신체기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에 질환이 생긴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임기 여성의 절반가량이 자궁질환을 진단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건강의 투지 이번 시간에는 가임기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궁질환들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고석봉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가임기 여성 하면은 폐경기 이전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자궁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나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임기라는 말을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여성의 어떤 일생을 의학적인 측면, 특히 이렇게 산부인과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몇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출생해서 초경이 있기 전 단계를 이제 가임 전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경이 있고 매달 배란이 생기면서 이제 임신이 가능한 그 시기를 우리가 가임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임기 시기에서 이제 폐경, 폐경은 무슨 말이냐면은 월경이 이제 1년 이상 끊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그 시기를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끊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폐경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가임기인데요. 이 가임기는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은 가임기 초와 그리고 이 가임 정상 시기 그리고 가임 후반기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가임기 중에서도 이제 정상 가임기와 가임기 후반 시대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궁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질환들은요. 이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이 자궁벽에 생기는 양성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그 내막에 침륜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자궁선 근종, 다른 말로는 자궁샘 근종이라는 질환이 있고 이 두 질환은 주로 이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궁 내막 증켜가지고 여성들이 매달 이제 생리가 있는데 그 생리혈이 바깥쪽으로 충분히 배설되지 못해서 생기는 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궁 내막의 어떤 그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자궁 내막 증식증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이 여성 가임기 여성의 자궁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궁질환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이 자궁 근종 아니겠습니까? 예, 가임기 여성의 뭐 절반 이상, 절반 예. 정도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교수님? 이 자궁 근종이라는 건 아마 가임기 여성들을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이제 들어본 질환인 것 같고요. 네.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게 양성 종양입니다. 이 양성 종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악성과 달리 이 양성 종양은 다른 조직에 침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없는 그런 질환을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근육층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여성에서 발생하는 그 종양 그 자궁 질환 중에서 가장 흔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통계에 보면 35세 여성에서는 적게는 한 3분의 1, 많게는 한 반, 즉 뭐 3명 중에 1명 혹은 2명 중에 1명은 이런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사실은 자궁 근종이 있다고 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궁 근종은 그만큼 다양한
환자에서 또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다 100% 밝혀진 것은 아닌데 가족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님이 자궁건종이 있으면은 딸도 자궁건종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있다는 그런 가족력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이 여성 호르몬 가장 대표적인 그 에스트로겐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에 있어 가지고 이 가임기 시기가 가장 호르몬적으로 봐서는 왕성한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하는 이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궁건종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건종은 주로 이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기에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자궁건종도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혹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 임신 전에 이 자궁건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폐경, 즉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지 않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 자궁건종이 크기가 줄어드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건종의 특징과 다양한 형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건종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왜? 하루 종일 게임이 진짜. 아 또 뭐라 가자. 잠깐만. 미선이다. 미선이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지? 몰라 받아봐라. 아 또 뭔 속을 끌끌라고 진짜. 아 여보세요? 미선이네. 웬일인데? 잘 지내나? 아니 요즘 네가 통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아이 무슨 소식이 희소식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데 회사지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니도 잘 지내자. 뭐 나도 뭐 똑같지 뭐. 뭐 그나저나 너가 신랑은 아직도 집에 있나? 아니 면접은 여기저기 봤는데 다 오라고 막 난린데 그냥 내가 집에서 살림 하락했다. 뭐 추운데 나가면 많어. 아니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진다 아이가 내조의 왕이라고나 할까? 내가 내조 왕이? 조용히 해라 진짜. 알겠다. 그래 돈 잘 버는 네가 뭐 밖에 나가서 벌면 되고 뭐 신랑은 집안일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뭐 요즘 세상에 다 그렇지 뭐. 근데 뭐, 웬일로 전화했노? 뭐 무슨 일이 있나? 목소리는 또 왜 별로 안 좋노? 아휴 말도 마라. 아니 내가 진짜 아 뭔데? 무슨 일인데? 내가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이 돼서 내가 갔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혹이 있다잖아, 혹이. 어? 자궁에 혹이 있다고? 아니 뭐 35세 이상 가임기 여성이 되면 물혹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물혹이 내한테 떡하니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노? 그 크기는 크다 하드나 작다 하드나? 제법 크다 하더라. 진짜 어떡하노 진짜. 어? 정말 아직 시집도 안 갔고 선보로도 못 간다니까 막 줄을 쫙 섰는데 아야 뭔 소리고 야 네 말대로 35세 이상 가임기 여성의 절반 가량이 혹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건 떼내면 된다. 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내일 모레는 40대 중반이다 맞지? 내 요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어머야 네 막하는 완전 진짜 자존감 바닥인갑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는 친구들 중에 제일 탑 거리오만 아이가. 얼마나 잘 나가노. 누구 집안도 빵빵하지. 니가 부족할 게 뭐 있다고. 언제 시간 내도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힘내라. 시간이야 늘 많지. 니가 말한 대로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또 여유로운 시간밖에 없잖아. 나 연말에 쭉 아주 쭉 논다니까 언제든 괜찮아. 어째 그렇게 약속이 한 개도 없노? 그래 좋지. 그러면 내일 저녁에 보자. 내일 저녁에 나도 시간 되거든. 장소랑 시간은 깨뚝으로 정하자고. 그럴까 내일 저녁.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쫙 빼고 가야겠네. 알겠어. 내일 연락할게.
참 맛있는 거 사준다 가이. 곱새 바로 보자카네. 미선 씨 자궁에 물 오겠다고. 그래. 나도 검사를 안 해봤어까지 꼭 있을 수도 있대. 요즘 얼마나 흔한데 그런 게. 미선 씨 모태솔로라고 했다 아이가. 응, 그렇다겠지. 이상한데. 왜? 아니 그 자궁 근종이 성생활하고 연관 있는 거거든. 응? 모태솔로인데 어떻게 자궁에 혹이 생겼지? 아 진짜 뭐라 카드 또 이상한 상상한다. 혹시 미선 씨 숨겨도 내인이는 거 아이가? 어? 아니 40 중반까지 애인없다는 게 말이 되나? 미선이는 없을 수밖에 없다. 얼굴이 되나 뭐가 되노? 아니 근데 그 자궁경부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해서 이뉴두종 바이러스인가 뭔가 그거 때문에 막 감염되거든. 자궁근종도 성생활을 해야지 생기는 건데. 참 진짜 신기하네 진짜. 뭐가? 희한하네. 뭐가? 미선이한테 왜 그래 관심을 그래 가지노? 가실거라! 내가 또 뭐 관심을 가졌다 가노 참. 지금 가시가시잖아 지금. 하여튼 이봐라 생각을 이상하게 하니까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누가 생각한 건지 나 몰라. 난 하여튼 내일 미선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내일 저녁 나가 놀든지 뭐 알아서 차려먹어라. 그럼 카드도? 카드를 줘야 놀지. 진짜 내만 보면 카드밖에 안 보이나 진짜. 또 카드 진짜. 요번에 나온 돈이 얼만데 진짜. 내 쓴 거 없다. 맡겨놨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성생활과 연관이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정리현 씨, 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말이죠. 제가 건강365에 출연한 지도 벌써 횟수로 5년 정도 됐어요. 거의 이제 뭐 반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 입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궁경부암 아시죠? 자궁 입구인 이 자궁경부에 이 암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자궁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주로 이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이나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도 이 자궁질환 중에 하나니까 성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반의사 맞으신가요? 돌팔이 의사 아닌가요? 돌팔이 의사 아닌가요? 아무래도 자궁 질환에 제가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가뿐하게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걸 자궁 경부암과 헷갈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자궁에 혹이 생기는 건 성생활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정답이죠? 누가 정답인가요? 예, 보니까 두 분 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이 문제의 답은 우리 여성 MC의 답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과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좀 혼동하시는데 자궁경부암은 이런 성생활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렇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가족력이 조금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성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네. 첫 번째 문제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근종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아우, 좋겠다. 맞다. 언니 어제 산부인과 갔다 온다 했지? 네. 어떻게 됐어요? 갔다 왔어요. 아니 뭐 임신 검사 한다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있대. 아이 괜찮겠지? 자궁에 혹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 자기도 혹 있다고? 그래 그러더라 병원에서. 놀라지 마라. 아 대부분 다 혹 있고 혹 있는 거랑 임신한 거랑 상관없어. 언니 혹 있어도 다 임신해요 괜찮아요. 뭐 엄마는 자꾸 뭐 애 때문에 뭐 언니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 스트레스니까 더 혹이 생기지. 대체는 신경 쓰지 마. 야 네 모건이 세훈이한테 뭐 죄짓는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훈훈한데 지금? 아 죄짓기는 그리고 뭐 한두 번 훈훈하나 그냥 그런 거지. 같은 여자끼리 뭐 나도 뭐 이제 뭐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격려도 해줘야 되고 같이 좀 함께 임신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뭐. 아이고 참 고마워요 아가씨. 게림직하긴 한데 그래도 고맙긴 고맙네요. 자궁에 혹이 크기가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설마 자궁에 혹 때문에
임신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아유 아니다. 어? 아니 뭐 요새 자궁에 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래. 그거 뭐 혹 있으면 다 임신 못하게. 어? 그러면 뭐 임신 안 한 사람들이 참지겠다. 그래. 아니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혹 때문에 유산이라도 되면 어떡해. 아유 됐다 괜찮다 울지 말고 똑 어? 똑똑 자기야 똑. 아이고. 괜찮다 괜찮다. 어? 아유 이사가 뭐가 필요하나 그냥. 어? 나는 자기랑 둘이 평생 알콩달콩 하면 되지. 어 자기야 나를 그렇게 예쁘게 안 어. 잠깐만 있어봐라. 왜? 나도 그러고 보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산정검사라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 나도 혹시 모르잖아. 아직 되게 파릇파릇 젊긴 하지만 그래도 혹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혹이 뭐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정검사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가씨 응? 오늘 말이 좀 많네요. 오늘 혜인 씨 안 만나요? 제가 오늘 오빠야랑 좀 둘이 할 일이 있는데 좀 나가줄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요즘 겨울 되니까 우리 혜인 씨가 자꾸 해 떨어지면 보자고 그래가지고 한 7시, 8시에 약속인데 병원 갔다가 만나고 좀 놀다 보면은 기다리지 마라. 나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말라고 아이고 니 그냥 지금 나가면 안 되겠나? 제발 좀 나가요. 아, 아직 어? 병원 예약식 아직 좀 나가. 눈치가 나간... 그렇게 없노? 근데 눈치 되게 좋거든. 눈치 좋은데 지금 여 아직 군기 낙고 쪽에 있나 지금? 어? 나가주실래요? 아하 언니 아직 컨디션 안 좋다. 간만에 분위기 탄데 니 일할 거가? 나가라고. 야야 나가라고. 야 그럼 내 따라간다. 어디에? 혜인이 만나러 가는. 어 그러면 되겠네. 따라간다. 그럼 되겠네. 그럼 잘 됐다. 뭐가? 우리 이제 어 새해도 밝아오고 하니까 커플끼리 여행을 가는 거야. 그래서 방을 이렇게 따로 잡고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아니 가라 빨리.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궁 근종이 있으면 불임이나 유산이 될 수 있다입니다. 네. 과연 이 문제 김철원 씨, 장현 씨 정답이 옳까요, 엑스일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가뿐하게 정답 하세요. 맞춰볼까요? 정답은 5입니다. 사실 저도 미래에 엄마가 될 여성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을 때 아, 혹시나 자궁에 혹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실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자궁 근종이 난임이나 불임 또 유산이나 조산과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오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은 씨가 뭔가 버벅거린다는 건 뭔가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은 씨.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웨딩 검진이라고 하죠. 결혼 전에 몸이 이상이 있나 없나 산부인과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자궁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별 이상도 없고 혹도 작아서 그냥 뒀대요. 병원에서도 다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한 후에 정상적으로 또 임신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불임이 된다, 유산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X 하겠습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아, 이번 문제는 두 분 다 맞습니다. 예. 세모예요? 세모입니다. 결국은 이 자궁 근종은요 위치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는 임신과 출산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궁 근종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일부 관련이 되지만은 대부분 다는 이 자궁 근종이 있다고 임신과 그리고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자궁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요즘에 여성분들이 인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부인과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진들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네. 사실은 자궁 근종의 진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산부인과에 오게 되면은 이제 부인과 내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진을 한다면은 자궁은 우리가 내진을 통해 가지고 크기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궁이냐 아니냐는 내진을 통해 보면은 아 이게 정상적인 자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역삼각형 모양의 한 3-4cm 되는 자궁 근종을 자궁을 만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자궁 근종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부인과 내진이 가장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요즘 또 대부분 병원에는 초음파 기기가 다 있습니다. 이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 자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부인과 내진이나 이런 골반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CT나 MRI 통해 가지고 다른 주위 장기하고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이 자궁근종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근종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궁근종의 치료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제 이 자궁근종의 치료가 되겠는데 정상이 없고 크기에 변화가 없다면은 대부분 경과 관찰입니다. 자궁근종은요. 네. 대부분 이 자궁근종 자체가 암이나 이런 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어떤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은 일차적으로 약물 치료 혹은 시술 요법 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수술로서 근종을 제거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궁 근종의 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원칙만 안다면은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자궁 근종의 이제 약물 치료 방법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근종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그런 호르몬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이 자궁근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월경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자궁 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자궁 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약물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와 같은 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여나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가임기 후반인 40대 이후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자궁 질환도 있다고요? 예,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궁 그 선근증인데요. 다른 말로 자궁샘근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궁근종은 자궁벽에 생기는 일종의 혹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궁선근증 하는 것은 자궁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궁근육층에 침륜해가지고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봐서는 자궁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궁샘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 이 질환은 주로 40대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그 하나는 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근육층에 비정상적으로 침륜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벽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궁선근증은 또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름이 자궁근종이랑 비슷하니까 비슷하죠. 예. 진단 방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궁근종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정기적인 검사만 받고 그냥 둬도 되는 건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자궁근종과 비슷합니다. 증상이 없고 크기가 적은 경우에는 자궁근종처럼 주기적인 관찰만 통해서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진단 방법은 자궁근종과 비슷한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부인과 내진을 통해 가지고 이 자궁이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물론 이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이 자궁벽의 두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한 것은 CT나 MRI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도 사실은 자궁근종과 비슷합니다. 증상이 없고 크기 변화가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면 되겠고요. 역시 약물 치료는 그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황체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시술요법이나 수술요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궁선근종을 치료하면 되겠는데 단지 이 자궁근종과 비해가지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자궁근종은 쉽게 그 혹만 제거가 가능한데 이 자궁선근증은 전체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이 혹만 제거하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자궁선근종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과 함께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주변에 보면 보통 때보다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졌다 하는 여성분들 많거든요. 네. 이럴 때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질환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궁 내막증인데요. 이 자궁 내막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이 생리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리통이 평소와 다르게 오래 지속되고 또 길게 된다면은 한 번쯤은 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자궁 내막증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생리혈이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부가 몸속에 들어가서 자궁 주위의 조직에 침륜됨으로써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제 자궁 내막증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고 또 출산이 과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생리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이 자궁 내막증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이 자궁 바깥쪽에 침륜이 되어가지고 생리통을 야기한다든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난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난임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궁 내막증의 발생 빈도가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궁 내막증이 이제 있게 되면은 특히 난관이나 난수에 침착이 되어가지고 통증과 난임을 이렇게 야기하는데요. 예, 이 자궁 내막 종하는 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 덩어리 형상이 되면은 이렇게 자궁 내막 종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이 자궁 내막증과 같은 증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자궁 내막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자궁 내막증도요, 이 방치하게 되면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또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사실 자궁 내막증은 이제 진단이 중요한데요. 진단 방법은 물론 부인과 내진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겠고요. 물론 이제 CT나 MRI도 도움이 됩니다. 확진은 일반적으로 이제 복강경 검사 해서 실제 복강을 보면서 그런 조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었고요. 치료 방법은 이 원인 자체가 결국은 이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고 월경과 관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월경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피임약이나 혹은 이 황체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 하는 이 황체 호르몬 제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이것이 심하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 병변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질환과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궁 내막 증식증 들어보셨죠? 근데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이 자궁 내막 증식증도 악성인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막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것은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궁 내막 조직이 오랫동안 탈락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비정상적인 출혈이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일부에서 자궁 내막 암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궁 내막 증식증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원인과 치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 우측에 있는 사진이 되는데 자궁 내막 조직이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증식이 되어가지고 증가된 조직이 이렇게 탈락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치료 방법은 결국 이 병 자체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의 어떤 그 과량으로 오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피임약이나 혹은 황체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겠고. 증식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자궁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은지 노력들 예방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앞에 말씀드린 가임기 여성의 자궁 질환 대부분 다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분비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 호르몬 분비가 일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균형적인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임기 여성의 양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생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 같은 자궁 질환은 대부분 별다른 초기에 증상이 없는 데다가 있어도 생리 연장으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자궁 질환이 의심되신다면 빨리 산부인과 찾아서 적절한 치료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는 일을 꺼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네. 자신의 자궁 건강을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쯤은 정기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고석봉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